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까지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돈을 찾게 되면 자, 여러분 오늘 다들 돈 벌 준비 되셨나요? 안녕하세요. 달기닥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내 계좌에 숨겨진 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계좌 개설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 은행에 계좌 개설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살다 보면 잘 안 쓰는 계좌는 잊고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계좌가 몇 개인지 그 속에는 얼마나 들어있는지조차 잊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잠들어 있는 휴먼 계좌 속에 나의 숨겨진 돈을 찾아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다들 돈 벌 준비 되셨나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최근 우체국에서 휴면 예금 국고기속 안내라는 제목으로 공지를 했는데요. 우체국에 예금을 맡기고 10년 이상 거래가 없으면 예금 지급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국고에 기속된다고 합니다. 지급기한이 6월 3일까지라서 혹시라도 소멸되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환급받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세요. 통장과 인감 그리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우체국에 방문 신청하셔야 하는데 만약에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통장과 인감인증 및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지참하시고 우체국에 방문하시면 지급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대리인이 수령하실 경우에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6월 3일까지 찾아가지 않은 100만원 이하의 휴먼 예금은 다른 우체국 예금 계좌가 있다면 그 우체국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우체국 이외에 다른 은행들에도 숨겨진 돈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휴먼 계좌 통합 조회 그리고 현금화를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계좌에 신경 쓰지 않고 있던 돈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한 번씩 조회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어카운트 인포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고요.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해서 인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지문과 얼굴로 인증하는 바이오 정보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금융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 세 번째는 공동인증서로 인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사용하기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신 후에 본인 인증을 완료해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접속을 하면 홈 화면에서 밑으로 내려보면 가장 아래쪽에 휴먼 예금 보험금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누른 후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하면 휴먼 계좌 통합 조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돈은 내 계좌도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의 기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내 계좌로 이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받을 계좌를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급 신청을 하면 10분 이내로 바로 지급이 돼서 내 계좌로 입금이 되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1397번 서민금융콜센터에 전화를 하시면 조회 및 지급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터넷보다는 전화가 편하신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휴먼 예금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셔서 찾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내 계좌에 숨겨진 돈 찾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제 돈을 아주 잘 사용을 해서 숨겨진 잔고가 없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의 사례를 보니까 어떤 분들은 몇만원, 몇십만원, 그리고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찾을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영상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내 돈 잊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숨겨져 있던 돈을 찾게 되면 너무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으로 가족들이랑 맛있는 것도 시켜 먹고 좋은 데 쓸 수도 있고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지금 바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